1월 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과 놀이 활동을 위한 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완구들은 안전한 재대여를 위해 소독 후 개별 비닐팩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11일 충남 공주시 유급 성남 1, 2 마을에 관해는 세 곳의 읍면을 아우르는 도내 최초의 권역형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함과 동시에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역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주거 집중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공주처럼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 지역에서는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로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 지역의 그 특정 혜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주거지 집중 지역이 아닌 최초로 소외된 곳에 그 유구, 신풍, 사곡을 연계한 거점형으로 이 부센터장은 이번 권역형 공동육아 나눔터가 수요자 요구에 의해 설립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 중심의 설치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케이스죠. 이번에 설립된 권역형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말 특화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 중심의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발표한 그냥드림 냉장고 사업 시범 운영 기간인 의정부시 노숙인 시설 희망회복지원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1차 대상은 노숙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일 그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떡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 센터 안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이제 떡을 보관하면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는 특별히 웅장고까지 설치를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이번 그냥드림 냉장고 사업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대상자들을 적극 찾아 나서며 대상자들이 믿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분께서 여기 센터장님하고 연결을 하셔갖고 뵙게 된 거죠. 못 걸어 다녔죠. 그래요? 생명이 은인이시죠.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나요. 음식을 잘 나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술만 먹고 오종무종.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는데, 일자리. 뭐 가리지 않고 힘이 닿는 한 무엇이라도 있으면 해야죠. 이처럼 센터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맞춤형 건강관리와 개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등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희망을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YN택이 지난달 28일 여수시청을 찾아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억 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5억 원의 장학금은 여수시 교육복지 향상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에 기탁하고, 5천만 원의 불우이웃 성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박용하 와이엔텍 회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